또 왔어, 또 왔어, 또 왔어. 히트! 히트! 5월, 6월 대강어 잡으실 분들은 해틀날 펜션 패키지로 1인당 10만원에 펜션 석식 제공하고 그리고 낚시 뭐 또는 헤르질 뭐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. 와 대강어 보이시나요? 대강어 타이타입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은 4월 22일 오물이고 오늘 여기 손수만 내만권에서 광어 다운샷 탐사 겸 해가지고 나왔습니다. 오늘은 무슨 배를 타 왔냐? 뉴 악바리호. 와 멋지죠? 뉴 악바리호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잡을 것인가? 날씨도 좋고 잔잔하고 아 이러면 좀 불안한데 히트! 어디로 가 있는 거야? 네. 나이스! 오, 나이스! 오, 이거 웃긴데? 좋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또 당겨 봅니다. 자, 포인트 지났어요. 다시 갈게요. 삐삐. 아주 시작이 좋아요. 나이스. 자, 수심. 24m 시작합니다. 24m에요. 시작이 좋았어요. 풀리면서 두 마리 나왔습니다. 우럭 세 마리, 광어 두 마리. 우럭이 자꾸 쳐. 두두두두두두.
이름? 아프가르시아 파워 DLC. 꽁돌은 30호 쓰고 있습니다. 30호. 진짜 빠르고 그 정도면 딱 좋은데. 어, 광어다. 좋은데 그 정도면 광어다. 히트. 진짜 광어야. 아니 채는데 광어였어. 아 근데 짜구 같은데. 아닌가? 아 애매해. 형님은 모르겠어. 저 짜구는 광어. 광어긴 광어잖아. 아, 늘었고. 그러니까 치긴 쳤는데 애매했어. 야, 찢어졌는데 다. 한 번만 더 쓰자. 광어대로 넣어줘야 돼. 치긴 쳤는데 이거 올라오는 게 무너진 줄 알았어. 아. 머리나 뺐어야 되는데. 아이씨 광어야. 형님 진짜 빼자마자 어디야 광어. 야 그 사각이다 야. 방생. 아 네. 야 너 바늘이 짧은데. 이걸 잡을 것 같은데. 안녕히 계세요. 시즌이 돌아와가지고 광어 탐사 나왔는데 그냥 아는 분들 이렇게 타고 나왔습니다. 나와가지고 와 광어가 전 4마리 뭐 우럭 2마리인가 어 하고 그 중에 광어 쬐끄라는 거 방생하고 3마리 사이즈도 좋고 그리고 살도 통통하니 아주 좋습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